제7회 포교사의 날 기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포교 현장에서 불법 홍포에 진려가고 계신 포교사 법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인하여 모든 포교 활동에 큰 제한을 가져오고 있으나 금일은 포교단 창설 20주년 기념 및 제7회 포교사 날 기념 포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포교 활동에 큰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여 화합과 단결하며 대덕 큰스님들의 법문을 즐거이 자주 듣고 포교사님들께서 평시 닦으신 수행 정진력을 더욱 배가하여 나와 가족, 이어서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불국토 건설에 앞장섭시다. 포교사 법이 여러분, 20여 성상 동안 선배님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놓은 포교사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바람나는 포교사 활동을 하는 포교사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끝으로 이렇게 여법한 법석을 마련해 주신 포교사단 총재이신 지용 큰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포교사단 법우님들 모두 부처님 가피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교가 곧 수행이며 수행이 곧 포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함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한 대처와 우수한 시민의식,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현장 대면에 제약이 있지만 이 어려움도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아 여여하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포교사단은 2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2000년 3월 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모여 출범한 포교사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전국을 비롯한 미국 LA까지 14개 지역단 약 5천여 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포교사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포교사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대와 교단이 요구하는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포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율, 간경, 참선, 염불, 보살행의 5대 수행법을 통한 신행혁신과 우리말 생활의례, 정립, 불교성전 발간을 통해 인터넷과 유튜브 등 네트워크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등 각종 전법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신행과 포교 활동이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진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생하시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가도록 들어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보고사단 출범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사단도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사가 된 지가 17년 됐는데 오늘처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또 조용하고 조촐하지만 마음만은 감동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보고사 여러분들이 긴긴 세월을 보교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보고사들은 영원히 빛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 하나로 화합하고 힘찬 보고사단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교사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군구 용인팀에서 단체팀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상을 받게 되어 팀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살이 되는 저희 포교사단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교사단뿐만 아니라 포교원들도 모두 청년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열심히 포교사로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포교사단 출범 20주년 및 제7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4,500명 그 단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 그 각 지역단 단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다음에 시상 포상자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20주년 기념법회 시상식을 널리 진행을 했습니다. 흔히들 그 한국 불교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의 5천 명의 포교사들이 불철주야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고 깊은 그런 포교 활동으로 그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교사단장입니다. 금일 포교사단 출범 20주년과 포교사의 날 행사 7주년을 기념해서 큰 행사는 못하지만은 그동안 수고하셨던 포교사님들에 대한 포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움츠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렸던 우리 포교사 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포교사님들이 평상시에 자신들이 스스로 수행을 하였던 그 수행 정진력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을 코로나로부터 이겨내고 우리 불국사 건설에 앞장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포교나 모든 전선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오늘 늦게 연기되는 과정이 늦게라도 이런 장소,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그동안 힘들었던 포교사들이 큰 용기를 갖고 다시 현장에서 열심히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